자, 그래서 사실은 주식은 여러분,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시장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회사에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회사를 골라야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회사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일단 첫 번째, 이런 좋은 회사에 투자하는 그런 방법 중에서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는 습관을 한번 들이시도록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회사를 한번 선택해서. 그래서 이 사진은 뭐냐면, 워렌 버핏이 유명하잖아요. 워렌 버핏이 사무실에 걸려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주식 투자는 삼진이 없는 야구 게임입니다.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언제까지? 내가 좋아하는 공이 들어올 때까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야구 경기는 그렇게 못하죠. 왜? 스트라이크 아웃이 있잖아요. 공이 나한테 뭐 예를 들어서 7개 이상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삼진 아웃 되든지 아니면 안타치든지 이렇게 결판이 나겠죠. 그런데 투자라는 건요, 삼진 없는 야구 게임이에요. 계속 기다려도 돼요. 계속 기다린다고 해서, 야, 너 아웃! 그리고 너 스트라이크 아웃!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석에 들어서서 여러분 계속 기다리시면 돼요. 조급하실 필요가 없어요. 대신 어떤 방망이를 들고 어떤 공을 기다릴 건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법상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계속 기다리는 연습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은 공이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좋은 회사의 가격이 떨어질 때 사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해드리지만 이거는 굉장히 관성에 역행하는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질 때 팔고 싶고 가격이 오를 때 사고 싶어요. 그게 우리가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남들이 하면 하고 싶고 남들이 안 하면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관성을 이겨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을요, 복사해서 꼭 방에 걸어 놓으십시오. 내가 좋은 공이 들어올 때 치면 됩니다. 스트라이크 아웃 없으니까. 두 번째, 이제는 어떤 회사를 고르느냐의 관점인데요. 회사의 스토리를 잘 읽으셔야 돼요. 스토리를 읽어야 됩니다. 스토리. 이야기가 있는 회사가 되게 좋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뭐냐면 미인대회 같은 거예요. 미인대회는 내가 예쁘다고 하는 사람이 미스 코리아 진이 되지 않아요. 누가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두 예쁘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스 코리아 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미인대회. 근데 미인이 주식회사,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미인으로 꼽히려면 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이야기가. 이런 식입니다.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어요. 똑같이 매출이 두 배가 성장해요. 그러면 무차별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어떤 회사는 매출이 증가하는 스토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이 회사는 매출이 10에서 20으로 증가했는데, 이 회사가 왜 매출이 증가했냐 스토리를 들어봤더니, 앞으로 환경 이슈가 돼서 내연기관 자동차가 없어지니까, 내연기관 자동차처럼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로 다 바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내연 자동차가 1년에 1,000만 대 정도 팔린다고 가정하면 전기차가 이제서야 10만 대 팔려요.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팔리겠습니까? 그래서 고작 지금 10만 대 팔리니까 매출이 두배 증가했어도 스토리가 있으니까, 아, 그래, 세상에 돌아다니는 자동차가 다 전기차로 바뀌어? 그러면 엄청나게 시장이 커지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스토리가 있는 회사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계속 얘기하지만 테슬라인 거예요. 근데 똑같이 매출이 증가했는데 그냥 매출이 증가한 거예요, 이 회사는. 회사가 열심히 노력해서. 신제품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별로 스토리가 없어요. 근데 똑같이 매출이 증가해도 사람들은 여기에 더 집중한단 말이에요. 또한 가지 재밌는 현상은 사람들은 숫자를 기억하지 잘 못합니다. 대신 이야기는 잘 기억하죠. 여러분, 이런 식이에요. 저 철수가 돈을 엄청 벌었대. 그거보다 여러분 어떤 게더잘 기억나고 임팩이 있습니까? 철수가 돈 벌어서 강남 아파트를 샀대. 그러면 확 다가오잖아요. 이것처럼 사실은 여러분 어떤 회사를 보실 때이 회사의 스토리가 있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기억할 만한 요소가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더 오르고 사실은 향후에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밸류에이션하고 그 회사가 주가가 싸다, 비싸다라고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회사. 오타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는, 아니고, 있는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토리가 있는 회사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사를 보실 때, 주가가 중요하지, 주가가 중요하죠. 그죠? 주가가 얼마나 올랐고, 얼마나 뭐 싸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훨씬 더 회사를 보실 때 중요한 건 매출입니다. 회사의 실적이나 아니면 여러분 뭐 재무제표라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손익계산서를 이럴 때볼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매출단이죠. 매출이 증가하는 회사는 무조건 좋은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회사가 될 가능성. 그래서 항상 매출이 증가하는 회사를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도 다 귀찮다. 내가 이 회사들을 뭘 봐야 되느냐 하나만 얘기해달라 그런 매출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증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뭐이 부분은 너무 뻔한 얘기니까. 테슬라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식은 성장에 투자하는 겁니다. 주식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안전 자산으로 여겨서 아니면 뭐 돈을 디파짓 해놓으려고 아니면 좀 세입 뭐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을 투자하는 건 돈을 벌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있는 회사가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뭐이 회사는 안정성이 있어. 이런 거다 쓸데없어요. 성장하는 회사. 그래서 매출이 중요해. 다 연관되어 있는 얘기인데. 근데 여러 가지 산업 중에서 가장 성장이 많을 회사 비즈니스가 뭘것 같으세요, 여러분? 뭐 자동차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뭐 인터넷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성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게 어떤 비즈니스일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따 주소 알려주고 가세요. 제가 책 보내드릴게요. 바이오죠. 제약 바이오. 그래서 제약 바이오는 주식시장에서 항상 주목받는 거예요. 절대 지지 않는 테마인 겁니다. 왜? 성장이 계속 나오니까. 왜 성장이 나오는지 아세요? 신약이 개발되니까. 없던 시장이 나오는 거예요. 없던 시장이 나오면 무조건 성장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있는 시장에서 성장하기 되게 힘들어요. 성장은 두 가지밖에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는 있던 시장에서 성장하는 거, 그죠? 근데 있던 시장에서 성장하려면 어떻게 성장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융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 그게 신제품입니까? 아니에요. 잡스가요, 스마트폰 그리고 처음 발명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왜 애플이 그렇게 잘 됐냐면, 융합했기 때문이에요. 전화와 팩스와 휴대용 컴퓨터와 이런 것들 다 융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그게 성장이 나온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융합이에요. 그래서 어떤 회사를 주목해서 보시냐면 융합하는 회사를 보셔야 돼요. 비즈니스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회사. 근데 흔치 않아요. 힘들어요. 성장하기 힘들다고. 근데 제약은 달라요. 바이오는 달라. 없던 제품이 나오거든. 새로운 제품이에요. 신약.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성장해야. 무에서 출발하니까. 그래서 제약과 바이오는 항상 좋은 성장 테마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항상 좋은 거예요. 그런데 되게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입니까?
신약 바이오를 개발할 확률이 떨어져요. 개발만 하면 대박인데 확률이 떨어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여러 개를 삽니다. 그래서 바이오 투자는 여러 개를 사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한 개만 터지면 되는 거예요. 불확실성을 줄이고 성장성을 높이는 거죠. 투자의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이오를 할때뭐 삼성 바이오 이런 데 몰빵하지 마세요.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 개를 사놓고 한두 개만 속된 말로 대박 터지면 되는 겁니다. 회사와 비즈니스의 속성을 알고 성장하는 주식의 속성을 알고 그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성장하는 기업의 그런 투자 방법을 여러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가치주 얘기를 많이 하죠. 가치주라는 건 뭐냐면 회사의 가치는 이만큼 있는데 시장에서 이만큼 싼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주가가 오르겠다. 근데 내년에 한번 잘 보세요. 이 가치주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흐름이란 게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성장주가 막 이렇게 올랐는데 사실 일시적으로 이제 가치주가 좀 주목받을 수 있는데 그럼 가치주 투자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 얘기를 왜 뭐냐면 제가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있잖아요. 주식 시장에 있는데 최근에 가치주만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이 다 집에 갔어요. 너무 어려워요. 가치주 투자가 수익이 못 냈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바닥입니다. 근데 가치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치주는 뭐냐면 대부분 올드 비즈니스에서 많이 나와요. 성장하지 못하는 비즈니스에서. 그러니까 계속 주가가 빠진 거죠. 니네는 성장 못해 이러면서. 대표적으로 이런 뭐 맥주 산업 같은 게. 그런데 이런 올드 비즈니스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주식은 어떤 공통점이 나타나냐면 2등 주식들. 2등 주식이 비즈니스가 안 좋고 산업이 안 좋으면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2등이 갑자기 튀어 올라요. 1등이 돼요. 그러면 갑자기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테라입니다. 여러분, 테라 맥주, 이 회사 맥주 잘안 먹었어요. 근데 테라가 나오면서 2등 회사였는데 갑자기 1등이 돼버려요. 요즘 다 테라 드시잖아요. 테슬러. 뭐죠? 그죠? 섞어먹는 거 테슬러라고 그러죠? 그죠? 테슬러 다, 맞나요? 이슬, 아, 이 참이슬하고 같이. 아, 제가 술을 요즘 안 먹었더니, 예. 그죠? 테슬러. 그것처럼 사실은 이 가치주는 2등 주식에서 올드 비즈니스의 2등 주식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적어놓고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네,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당주 얘기를 많이 하죠. 배당주는요, 여러분 이제 배당의 철이 오고 있잖아요. 연말에 배당주니까. 그러니까 꾸준하게 배당을 증가할 수 있는 회사가 있어요. 신경 안 써도. 여러분 혹시나 여유자금이 좀 있으시거나 그러면 배당주를 사시면 좋으실 텐데, 그럼 어떤 배당주를 사시는 게 좋냐? 소비재 기업의 배당주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생산 제품들, 대표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쌍용량이라는 회사가 배당 수익률이 거의 8%, 9% 나와요. 요즘 금리가 2%인데 8% 주면 대박 아니에요? 그래서 배당주라고 사람들이 막 사야 된대요. 근데 이 회사는 시멘트를 생산하잖아요. 시멘트가 소비재입니까? 아니죠. 소비재가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는요, 그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죠? 시멘트를 건설회사가 많이 안 쓰면. 근데 소비재는요, 가격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라면 가격이 빠졌어요. 여러분 쓰시는 연필 가격이 빠졌어요. 뭐 짜장면 가격이 빠졌어요. 소비재는 코카콜라가 빠졌어요. 소비재는 계속 올라요.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물가가 계속 오른단 말이에요. 그게 자본주의의 숙명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배당주를 투자하실 때는 소비재 기업을 투자하세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배당을 증가시킨 가장 유명한 글로벌 기업이 뭘것 같으세요? 코카콜라입니다.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배당도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우잠이 가실 때는 소비재 기업의 배당주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대를 움직이는 주식을 사셔야 돼요. 계속 바뀌고 반복해야 되죠. 이게 2000년도에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순위입니다. 1위가 어딘지 아세요? KT였어요. 4위가 한국전력, 5위가 LG텔레콤, 6위가 포스코. 20년이 지난 지금 남아있는 회사는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다 바뀌었어요. 변화. 지금은 반도체와 2차전지, 배터리, 그리고 인터넷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20년, 10년 후에 다시 또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현재 이런 기업들에 관심을 갖는 건 맞는데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현저하게 낮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시대를 움직이는 산업이 현재가 뭔지, 그리고 미래가 뭐가 될지 이런 고민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